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이번에는 OMSI2에서 새로운 한국 평맵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락 앤 문산 맵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거의 이제 문산이라는 실제 이제 지명이 들어간 맵인 만큼 누가 보면은 실존하는 지역을 바탕으로 만든 맵인 줄 알았어요. 허나 이 맵은 아쉽게도 가상 맵입니다. 예. 근데 나름 이 맵은 이제 음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맵 중 하나예요. 자, 우선 보면은 농어촌 버스 노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그냥 이렇게 고정된 방향으로 가는 농어촌 버스가 아니라 중간에 어떤 노선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도 있고 이제 종점이 다른 그런 이제 방식도 있는 진짜 알짜배기 농어촌 노선이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나름 보면은 이제 해수욕장도 이렇게 잘 지어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번에 이제 나온 맵 중에서는 퀄리티가 좋은 편에 속한다는 그런 이제 맵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벤츠 스플린터 소형 버스를 가지고 안락 농어촌 버스 이번 노선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간은 평상시라면은 안락 터미널 출발해서 이제 굴포 터미널까지 가는 농어촌 버스 노선이에요. 근데 제가 일단은 시간대를 따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해수욕장 주차장까지 가는 이런 이제 노선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수욕장 주차장 이외에도 징골적으로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그런 이제 노선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OMSI2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둘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바로 운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운행하는 버스는 수동 버스가 아니라 자동 버스예요. 이 벤츠 스프린터 수동 버스를 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기어가 안 들어가요. 진짜 기어가 안 들어가. 뭔가 있잖아요, 기어가 고장난 것 같아, 미션이. 그래가지고 막 기어를 넣었는데 기어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자동버스를 몰게 되었네요. 자, 바로 배터리를 틀고 시동을 걸고 자, IBIS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노선은 00200. 누가 보면 이제 국제번호 그 번호인 줄 알겠어요. 국제번호 뭐뭐뭐 있잖아. 네, 그건 그거 마냥, 네, 노선이 참 이제 아주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노선 시간표를 하나 가져오자고요. 8시 40분 안락터미널 출발해서 굴포 해수욕장 그 주차장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이제 노선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차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둬야 돼요. 네, 여기는 좀 이제 그 맵이 완벽하게 완성된 맵은 아니라서요. 이렇게 애매하게 내놓으면 승객들이 안 타요. 네, 자, 바로 반응한 거 보세요. 네, 좀 움직이니까 이렇게 바로 반응하잖아요. 네, 조금 이런 이제 식으로 한번 띄워놓은 느낌으로 차를 이렇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네, 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네,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아우, 아침부터 해수욕장 구경을 가시려고 많이들 탑승하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저기서 봤을 땐 승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버스에 승객들이 다 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다 타긴 하네요. 네, 몇 명만 이제 나고 됐지만요. 네, 다행히 타긴 탔어요. 자, 승객 여러분 출발합니다. 꽉 잡아주세요. 자, 우리 버스는 안락 터미널을 출발해가지고 그 굴포 해수욕장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자,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벤츠 버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도 이번엔 별 불만 없이 잘 이렇게 여행을 하실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우리 블랙제크가 이제 휴가를 갔을 때 이 벤츠 스플린터를 타고 갔었고요. 그 블랙제크 삼촌분이 그 관광버스를 모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벤츠 스플린터를 줬다고 뭐 타고 있다 했는데, 자, 좌석은 역시 독일 차인 만큼 아주 믿음직스럽다, 뭐 그런 이제 평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아주 편하게 내려갔다고 하네요. 역시 갓 독일 버스예요. 자, 여기서 바로 좌회전하고 이제 천천히 고속도로를 타보자고요. 자, 안녕히 가세요. 네, 인사함이 없구나. 아, 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저, 다음 버스기라 이제, 다음 버스. 예. 그, 해수욕장 가고 싶은 분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차이가 없네요. 네. 이 차는, 우리나라 버스와는 달리, 역시 외제 버스기 때문에, 그 입석제도가 절대 허용이 안 되는, 음해무시한 버스예요. 네. 역시 독일제 버스답게. 자, 타고 싶어도 못타는 버스야. 진짜 외제 버스다. 자,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아, 다음 버스 이용이 돼요. 누가 보면은 이 버스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수요면은 거의 이제 에어로시티는 한 대 가져와 줘야 되는데, 이 벤츠 스프린터 한 대로 그냥 다 띄운다니, 이게 빨리 되나요? 많이 안 되지. 자, 계속해서 다음 정류소로 갈게요. 이번에 제가 또 우리 블랙제크랑 또 그 형들이랑 추석 때 그 가평에 놀러 갔어요. 저 가평 쪽에 그 청평 있잖아요. 청평에서 또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현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한번 펜션을 잡고 가봤습니다. 야, 근데 거기 가니까 일단 놀란 게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겁나 산골이다. 둘째, 겁나 춥다. 여러분, 거기서 아침 최저 기온이 몇 도를 찍었는 줄 아세요? 무려 영상 8도를 찍었습니다. 브라보. 야, 거기는 이제 겨울이 돼가려고 해. 오, 역시 그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확실히 춥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또 제가 감기가 이제 걸릴 정도로 엄청 추웠다는 점이에요. 야, 진짜 무서운 동네야. 거기 이제 현이라는 동네에서 조금 내려오잖아요, 청평으로. 그러면요, 8도였던 기온이 영상 15도 아니 18도가 되는 음아무시한 동네예요. 네, 거의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차 타고 내려갔더니 기온차가 10도 정도가 차이나. 기온차가, 야, 그 강원도도 아니고 그 경기도가 진짜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진짜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자, 내일 승객 없나요? 아, 없네요. 아쉽게도.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건 뭐 거의 그냥 해수욕장 직행버스로 해야 되는데? 답이 없네요, 답이. 아, 해수욕장 직행버스로 해야 돼, 이거는 거의. 타고 레인 승객도 없어. 야, 너무해, 너무해. 진짜 너무했어, 이건. 지금 이제 이 게임의 날짜가 어느 날짜냐? 겨울 날짜거든요. 네, 계절이 겨울이에요. 근데 겨울 바다가 얼마나 보기 좋으면은 다 이렇게 겨울 바다를
보러 이 버스에 탑승하겠냐고요. 여러분은 믿겨지나요? 나 절대 안 믿겨져. 자, 우선 보면은, 예, 그 이제 논밭이 보이죠? 네, 이것을 보고선, 야, 그 시골 느낌 잘 난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싶네요. 뭔가 이제 단순하면서도 뭔가 이제 시골 느낌을 잘 나타낸 그런 이제 맵이에요. 자, 이 맵을 만드신 제작자분들에게 자 다시 한번 박수를 날립니다. 박수. 근데 이 벤처 스플린터 제작자분한테는 그냥 박수를 날리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수동버스를 이 수동 스프린터를 못하게 만들어놨어. 아니 기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기어가 안 들어가 진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냐? 이 한쪽은 핸들을 잡고 한쪽은 키보드를 잡고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진짜 자동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또 이제 다음 정류소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번 정류소는 대우 대우는 아니었지. 아, 우는 동그라미 두 개지. 자, 구슬 두 개. 가 들어가면 대우고 이가 두 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위. 아, 뭐 정류소 이름을 적다고로 짓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위라고 하면은 거기 소위 이제 군대 계급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참 장면 센스가 거시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가다 보니까 자 저기 이제 빙의하우스가 보이죠. 네. 자, 또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집 하나가 보이고 거의 동네 수준을 보면은 고라니가 안 나타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음아무시한 이제 산골이네요. 네. 자, 저쪽에 이제 진골로 가는 저 길이에요. 아까 그 오프로드 보였잖아요. 네. 거기가 진골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경치는 좋은데 여기는 진짜 고라니가 안 나타나는 게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제 잠시 후에 네 굴포 쪽에 도착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내리실 승객이 당연히 없겠죠. 해수욕장 처보러 가시는 분들인데 있을 리가 없지. 고럼고럼. 솔직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진짜 벤츠 스프린터 버스가 좋은 걸 후회함. 오, 이제 한 분 내리네. 뭐 굴포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 하죠. 네. 여기가 굴포 중학교네요. 네. 아주 평범해요. 자, 이번 정류소에 또 내리시는 승객이 있네요. 네. 아쉽게도 이 버스는 승차벨이 그러니까 하차벨이 없죠. 하차벨. 네. 하차벨이 없기 때문에 그 손님 발 이제 소리로 의지해야 된다. 자, 내리세요. 내리세요. 자, 출발합니다. 꽉 잡아주세요. 자, 한두 명씩 내리네요. 네. 자, 전방에 노터리가 있네요. 네, 노터리도 아주 깔쌈하고 간결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이런 이제 좁은 노터리가 저 입장에서는 아주 좋더라고요. 네. 커브 돌기 아주 편해.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여기서 좌회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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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아우 이거 기침 언제 사라지냐. 아 미치겠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기침은 안 멈추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잠잠해지긴 했는데 또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자 몸을 좀 사리고 있죠. 네 진짜 몸 사리고 있음. 저번에 이제 그 크로네 트레일러 몰았을 때 너무 심했어 기침이. 야 그 이제 영상 편집할 때 그 아제라가 그 이제 나무에 줄여도 안 줄어진다는 거야. 그 정도로 진짜 기침 소리가 음아무시했나봐요. 네. 아 그때 뭐 기침 소리 좀 큰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네요. 자 이번 정류소는 네 아주 전망 좋아 보이는 굴포 비치입니다. 확실히 전망은 좋네요. 네. 진짜 해변가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렸어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정류소로 고고싱. 이번 정류소는 굴포 해수욕장 주차장입니다. 자, 오늘 또 헌트 운수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내리실 때 뭐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 안 하시면 그 물건 내 거입니다. 자, 우선 보면은 다 투 이얼리 뜨긴 떴는데 어차피 타는 스윗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큰 실수는 안하고 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워낙에 OMSI 투를 하면서 실수를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자 일단 뭐 운행도 끝났으니 저기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저 앞에는 또 뭐가 있는지 보자고요. 없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자, 아쉽게도 없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 벤츠 버스로 이렇게 간단히 한번 노선을 좀 운전을 해봤습니다. 네. 아, 다행히. 가 아니라 아쉽게도 그 수동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길게 운전을 해보고 싶은 버스는 아니었네요. 자 다음에는 현대 에어로시티 개선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살짝 바뀐 게 있으면서도 그 없는 그런 버스를 한번 몰아봐야 된다니. 뭐 그래도 엔진 소리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몰아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제발 현대 버스가 이번에는 좀 내부 그런 이제 인테리어를 좀 페이스트리프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안 해줘가지고 좀 별로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